이번 시간은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코너입니다. 이스워스 믹스매치 델리룩입니다. 우리 조이스님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온 반갑습니다. 이스버스 조이스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작년에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자주 못 찾아뵙는데, 네. 올해에는 부디 매주, 매달 꾸준히 찾아뵐 수 있도록, 그랬으면 아니, 근데 지난번에 우리 그 출연하기로 하셨는데, 지난번에, 뭐 급한 사정으로 좀 바뀐 건가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네, 본업에 충실하다 보니. 본업이 중요하죠. 아니, 혼내는 게 아니라, 예. 아니, 근데 사실 지난번 11월에 우리가 그 마지막으로 코너를 했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욕을 엄청 먹었어요. 예? 너무 이제 조이스한테 뭐 혼낸다. 내가 너무 뭐라 그러는데 받아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아, 내가 정말 그랬나. 아, 좀 그런, 개인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아니요, 저는 여기를 이제 벗어나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가만히 아, 꽁해 두지 않고, 그런 성격 좋아요.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핑계를 대자면, 우리 방송 끝나고 항상 조이스한테, 예? 격려의 말과, 하셨나요? 이런 걸좀 아끼지 않았었는데, 주변에서 너무 그렇게 좀 저한테 뭐라고 하시니까, 내가 너무 받아주질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주변이 뭐딱한 명이죠? 예? 주변이 딱한 명이었죠? 아, 형도 그랬잖아. 나도 그랬어? 예. 나안 그랬는데. 내가 뭐라고 아무튼, 예. 든든한 오빠들 둬서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오랜만이니만큼, 대본대로 충실하게 잘 받아드리겠습니다. 가자, 화이팅! 예,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오랜만에, 코너를 하는데, 오늘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 주제는 이민년 새해 그 이스버스를 타고 달려볼 그첫 파쇼는 두둥 두둥 효과음 자체 요거 효과음 해드릴게요. 네. 2022년도 너무 뜨겁다 못해 불타오르는 그 Y2K 패션 빈티지 크롭베스트 스타일링입니다. 기대된다. 벨벳 트레이닝복, 뭐 크롭톱 아니면 뭐 볼드한 주얼리 또는 뭐 로우라이즈 핏 하이 등 Y2K 패션이 너무 많았는데 아이템들이 많이 있지만 그이 트렌드에 속하면서 많은 대중들이 쉽게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이 베스트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골라봤어요. 빈티지 크롭 베스트. 그렇죠. 빈티지는 알겠는데 크롭은 뭔가요? 기장의 베스트라는 거죠. 조금 빈티지인데 짧은 요런 조끼 맞아요. 요런 왜 거죠. 그 Y2K 하면 그 의미를 혹시 아시나요? Y2K가 그 예전 2000년대 맞아요. 99에서 2000년 정도 시작될 때 그걸 좀 뜻하는 거 됐는데. 오 아닙니까? 맞아요. 오 대박. 다들 아시는구나. 네? 누굴 바보라 하세요? 네, Y는 year, 연도를 뜻하고, 네. K는 1000이라는 킬로의 준말이에요. 즉, Y2K는 2000년대를 함으로써, 네. 또 Y2K 패션은 2000년대 핫했던 그때 그 패션, 화이팅 감성 뿜뿜 하는 패션입니다. 맞아요. 늘 패션을 얘기하면 그 패션은 돌고 돈다. 진짜 복고는 언제나 맞아요. 찾아온다라는 건데, 맞아요. 오늘 주제가 그것과 좀 부합을 하네요. 그쵸, 맞아요. 근데 2000년대 세계의 아이콘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2000년대? 2000년대 패션의 아이콘. 2000년대
패션의 아이콘은 룰라 아니었나? 아, 아니, 그래요? 1997년도잖아. 아, 그래요? 아, 네. 2000년대까지 활동 안 했어요. 네. 아, 누굽니까? 아, 그 외에 로우라이즈 피데 하이와 크롭 기장의 그 크롭 상의를 유행시켰던 그 브리트니 스피어스나 아. 이제 제시카 알바 또는 그 핑크 네, 하세요. 네. 핑크 컬러의 그 벨벳 트레이닝복을 유행시켰던 페리스 힐튼 등이 있어요. 페리스 힐튼. 생각나시나요? 이렇게 생각나요? 아, 제가 그 아니 얘기를 하시니까 브리트니 스피어스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때 딱 군대에 있었을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군대에서 이제 훈련을 받다가 짬나는 시간에 우리 중대장이 핸드폰으로 핸드폰이었나? 아무튼 뭐 TV로 보여줬나?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그 뮤직비디오를 보여줬어요. 핫했죠. 그 제목 뭐였죠? 뭐 I'm 아니 뭐 아무튼 뭘 하나 틀어줬는데 지금 밖에선 이게 유행이야. 그러면서 딱 틀어줬는데 오 대박. 문화 충격인 거예요. 어 왜요? 너무 멋있어서. 아 저도 네. 브리트니 스피어스에 반했습니다. 아무튼 네. 네. 제가 좀 도와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래서 근데 이전에는 왜 레트로 뉴트로라고 해서 2000년대 이전에 패션과 문화 열광을 했다라고 하면 네. 올해에는 2000년대에 초점이 맞춰진 게 조금 흥미롭지 않나요? 너무 흥미로워. 아, 나 아, 나 미칠 뻔했잖아. 근데 그 이게 Y2K 패션의 유행이 발단이 어디서 됐을까요? 일본. 왜? 예? 네? 그냥 던져봤어요. 아, 아니 이 유행의 발단이 시작이 이제 그 2000년대에 2000년대 후반에 이제 10대 시절을 보낸 젠지 세대가 20년도 랑 21년도 이제 코로나 시국 때문에 이제 집콕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온라인 시대가 밝게 초래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즉 비대면 시대가 열리면서 자연스럽게 OTT 서비스를 접하게 되었고 이 속에서 하이틴 콘텐츠를 접하기 시작하면서 유래됐다고 해요. 근데 신기한 건 이제 그 2000년대를 살았던 밀레니얼보다 그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그 젠지 세대가 더 열광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때 태어난 친구들이 그 세대에 유행했던 트렌드를 다시금 따라하는 거군요. 네. 네. 하세요. 야, 내가 도와줘도 별거 없구만. 어? 툭툭 끊기고 이거 뭐. 어? 내가 지금 도와주고 있잖아 계속.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디지털 미디어 그룹 리파이너 2구는 코로나19로 인해 그러면 2021년도에 패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사람? 사람도 있고 브랜드도 있겠죠?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저 황하나가 생각했을 땐 뭐가 있을 요즘, 것 같아요? 요즘요? 뭐 요즘 이제 막 핫 트렌드로 이제 떠오르고 블랙핑크 오 맞아요 오 맞아요 오오 맞아요? 오, 역시 네 오 맞아요 그 아, 맞췄다 맞았어요 네. 벨벳 트레이닝복의 대명사였던 주시 구띠르와 뭐 키치한 디자인과 컬러감으로 유명했던 마이크 제이콥스가 재조명되고 있고 그 벨라 하디드가 Y2K 패션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으며 국내에서는 이제 불핑의 제니님과 선미, 다음에 태연, 뭐 전소미님 등의 이제 핫 아이돌 역시 Y2K 패션을 선보이면서 이 패션의 이 유행에 이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예. 이 유행이긴 한데 이런 이 과하고 즉 정말 이제 꾸꾸꾸잖아요. 꾸만꾸가 아니고 꾸미고 꾸미고 꾸미고. 아 꾸미고 꾸미고 꾸미고. 누가 봐도 되는 꾸꾸미는. 네. 이 꾸꾸꾸 스타일을 따라하기란 일반 뭐. 소비자분들이 거부감이 들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긴 한데 사실 그 뭐 미디어에서 트렌드라고 하면 그걸 또 따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쵸. 법령이 될 순 없지만 맞아요. 이걸 이 트렌드를 따라함으로써 느끼는 그 소속감과 쾌감 때문에 뭐
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네. 따로 믿어볼게요. 어, 따라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세 분? 뭐를? 이거를? 이걸 따라하라고? 아니, 아니, Y2K 패션을. 저는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화나는 있습니까? 아니, 저는, Y2K 패션? 어, 있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있다고 해라. 아니, 있어요. 오케이. 한 명 나왔다. 나왔다면. 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이런 코너입니다. 빈티지 스타일의 크롭 베스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네. 이제 뽑아왔어요. 네. 네. 화면을 비춰주시고 화면을 이제 사진으로 띄워드릴 거예요. 네. 네. 이런 베스트들이 있는데 왜 요새 이제 시중에 나가면은 진짜 많이 보이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베스트거든요. 네.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네. 그죠, 그죠. 엄청 많이 봤죠. 저도 이제 며칠 전에 그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 상가에 가봤는데 진짜 건너서 정말 많이 보이는 아이템들이 베스트였어요. 네. 아,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오지? 라고 보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 Y2K 패션이었지. 아. 그쵸. 근데 사실 이런 지금 사진을 보여드린 이런 베스트 같은 경우는 네. Y2K 패션뿐만 아니라 늘 겨울이 되면, 가을 겨울이 되면 네. 좀 그 쉽게 손이 갈 수 있는 아이템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 기장이 짧아졌다는 기장이 좀 짧아졌구나. 디테일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이 크롭 베스트를 가지고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는지 그런 이 경우의 수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좋습니다. 네, 했어요. 어떻게 좀 스타일링을 네, 하면 좋을까요? 이 크롭 베스트를 가지고 뭐 10대, 20대 분들은 이 10대, 20대만의 특유 이들만이 발휘되는 그런 상콤 발랄한 무드가 있어요. 동감하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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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래서 이 통통 튀는 컬러감을 활용해서 뭐 속의 이너는 뭐 넉넉 터틀넥 셔츠? 터틀넥 티를 입거나 아니면 셔츠를 활용해서 입어 주고 하의는 이제 넉넉한 핏에 로우라이즈 진을 매칭을 해서 그런 약간 아기자기하고 통통 튀는 그런 무드를 스타일링이 하면 좋은데 제가 이거를 구분을 해드리려고 느낌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네. 이 사진을 봤는데 이 똑같은 베스트잖아요. 네. 사진을 네, 참고해주세요. 네네. 똑같은 베스트인데 이거 왼쪽은 지금 터틀넥 셔츠 터틀넥 티를 입었을 때 이런 느낌 셔츠를 입었을 때 이런 느낌 차이가 느끼셔요? 느껴지시나요? 어떤 네.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큰 차이는 큰 차이는 없는데 네. 이 터틀넥 티를 입었을 때 뭔가 조금 더 귀엽고 발랄한 느낌이 들죠? 너무 귀엽다 진짜. 네. 오른쪽 네. 건 약간 와이셔츠 느낌. 저걸 귀엽다고 볼 순 없지. 아유, 저거 귀엽지 않아. 맞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뭐 셔츠를 매칭을 해도 좋은데 10대, 20대 분들에게는 좀 그 특유의 그 발랄하고 통통 튀는 느낌을 위해서 뭐 터틀넥 티를 좋습니다. 매칭을 하는 게 조금 더 재미 스타일링이 아닌가. 너무 재밌지. 맞아요. 까르르 까르르지. 남녀 상관없이 그쵸. 제한된 아 남자도 저 짧은 걸 입어요? 입을 수 있는 아니 입을 수는 있는데 그걸 즐겨 입냐 이거지. 즐겨 입는 거는 그거 본 적 있어요 고토에서? 없죠. 그 여자만큼 크롭을 입지는 않죠. 아 그렇지. 그 짧은 걸 입으면 미친놈이지. 2000년대에 남자분들이 입었었나요? 남자들 중에 그렇게 배꼽이 보일 정도의 티를 입으면 네. 도라이지. 겸상 안 해요. 네. 네, 어찌됐든. 아무튼 20대로. 20대로 넘어가면 20대에는 사회생활, 20대? 아니, 30대. 30대로 넘어가면 오케이. 30대로 넘어갔을 때는 30대는 사회생활을 하거나 뭐 자신의 일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가장 활발히 뭐 활발한 모임, 네. 그런 모임들이 이루어지는 연령대인데요. 그런 활발함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루즈핏 셔츠를 매칭을
해드리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네. 그래서 루즈핏으로 이제 활동성을 업시키고 그 편안하면서 키치한 그런 베스트의 느낌을 가지고 가면 적당히 기분 전환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 역시 기분 전환까지. 그렇죠. 패션은 기분 전환이 되면 즐거워야 돼. 맞아. 맞아요. 왜 이거 보시면 자 30대로 해가지고 이런 정장에 베스트를 매칭을 해도 되고 네. 이런 넉넉한 핏의 와이셔츠에 뭐 베스트를 매칭을 해도 좋아요. 근데 뭐 제 욕심 같아서는 딱 달라붙는 이제 터틀넥 티에 이런 크롭 기장의 넉넉한 핏의 재킷을 매칭을 하면은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멋있네. 그렇죠. 네. 그렇죠. 돌스님 회사에서는 이렇게 입고 가면 돼요? 그렇죠. 입고 가면 돼. 자신감입니다. 근데 왜 목소리는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은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와이드한 핏의 셔츠에 짧은 이런 베스트를 입고 밑에 그 색깔을 맞춰가지고 통바지를 딱 입으면 확 좀 섹시해 보이더라고요. 오, 완전 대박! 예. 이제 뭔가 패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는 예, 40대로 가봅시다. 네, 40대 이상은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서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연령층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키치한 디테일은 가지고 가되 컬러감은 약간 톤온톤으로 매칭을 해주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요. 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벨트를 매칭을 해주면서 매칭해줌으로써 뭐 옷에만 집중되는 시선을 분산을 시키는 효과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안정적이면서 약간 키치한 디테일로 인해 뭐 지루하지 않게 저 정도면 재밌죠. 알겠습니다. 베스트 중에 이제 빈티지 크롭 베스트. 네. 요 스타일링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예,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정리를 해보면은 그 이번에 Y2K 패션은 벨벳 트레이닝복 그리고 허리 라인을 강조한 로우라이즈 핏과 크롭톱 또 형형색색의 원색 컬러와 크기가 화려한 패턴의 아이템 또 아기자기의 문자나 그림이 그려지거나 키치한 자수가 그려진 옛날 느낌의 상의 또 두껍고 큼직한 볼드 주얼리와 화려한 패턴의 패션 자파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네. 크롭 베스트 외에도 많은 이제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으니 뭐 믹스 매치해서 시도해보면서 이런 코로나 속 지친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믹스 매치로 코로나의 이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다. 그쵸. 아, 이 접근이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마음을 치료하는 패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왜 이런 뭐 그렇게 됩니까? 아니 옷을 뭐 이렇게 저 같은 이런 민트 컬러를 입으면 또 새 기분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캔디 컬러 캔디 맞아요. 이런 주얼리 같은 걸로 포인트를 주면 약간 재미 있으면서 보기만 해도 약간 기분 좋아지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너무 기분 좋아지죠. 알겠습니다. 아, 네. 오랜만에 힘든 코너였어요. 제가 굉장히 그 집중해서 돕는다고 도왔는데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시는 분들 너무 욕하지 마시고요. 저희 이렇게 노력한다는 점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인사하시고 끝내시죠. 네.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에는 더 많이 웃지 마요.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이스버스 조이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오랜만에 만난 우리 조이스님, 예, 반가웠고요.